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저축은행들이 지점수를 줄이며 내실을 다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인데 대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영업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충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점포수는 312곳.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2015년 한때 328곳까지 다시 늘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만 임직원 수는 한동안 감소했다가 지난해 9월 말 9,142명으로 최고 수준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영업점 창구는 줄이면서도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IT 인력을 적극 충원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초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한 뒤 비대면 거래 비중이 전체의 80%를 넘어섰습니다. 웰컴 측은 비대면 거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15곳까지 늘려왔던 점포를 처음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부산 장산역 지점을 서면 지점으로 통합하는 한편 인력을 재배치해 영업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에퀴온저축은행도 최근 서울 지역 4개 점포를 2개로 통합했습니다. 점포 통합을 통한 비용 절감과 함께 최신 개인 신용 평가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모바일 전용 대출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과 유진저축은행도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새로 출시하는 등 비대면 영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점포 통합과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병행한 경영 효율화 전략은 올해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금융환경 불확실성이 큰 데다 저축은행 규제가 세지고 있는 것도 배경에 있습니다. 국내 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브렉시트 등의 해외 요인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회사 내부적으로도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이 30%나 증가하였고 연체율도 점차 올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모바일 거래 비중이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비대면 금융거래 보고서도 제출받아 영업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